한자 문화권. 한자의 기준으로 단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정도의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 중국과 대만은 어차피 한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일단 글자는 한글,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렇게 다르지만, 기본 그 명사형의 많은 표현들이 주로 한자에 기원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어 역시 의외로 한국과 일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부분에서는 한자 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게 왜 조금 중요한 요소냐면, 어휘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좀더 빠르게 습득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어와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강화, 우엉, 우엉화. 그러면은 화라는 말 자체에 문화가 되고, 뭐 사회화, 뭐 사호유화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어적인 어떤 구조? 그런 표현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력, 이러면, 응력, 뭐,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노력, 노력,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이라는 말이 표현된다 그러면은, 감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 한자의 의미로 하면은 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AI에 물어봤을 때 어떤 식의 그 표현이 나오냐. 여기 뭐 덜다, 느끼다, 감독하다, 달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이렇게 그 표현들이 지금 AI를 이용해서 찾아봤을 때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이라는 게 베트남에서도 감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한국어에서 감동, 다른 거뭐 중국어, 일본어, 뭐 민남, 대만어 이건 뭐볼 필요는 없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할 뿐이고, 그냥 감동, 감동, 동력, 뭐, 동, 감, 감따이, 감. 그리고 여기 뭐, 감정, 띤이 어떤 정, 이런 의미네요. 감띤. 그다음에 감사. 감따. 감가. 감자. 그러면은 약, 득, 득, 약, 득, 득, 깜짝, 네, 예감, 유감, 예수, 예티, 뷰티 뭐 이런 식이 될까요? 어쨌든 이런 표현도 직감, 직감, 즉즉
직관, 측관 이런 식이 되겠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 그러니까 베트남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감처럼 측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측이 직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직감처럼 쓸수 있는 한국어가 어떤 게 있냐? 뭐 직관적이다 할 때는 측관. 그다음에 직립, 특답, 똑답, 특답 이렇게. 감염, 오염, 감염, 감염, 염. 감수성, 감뚜, 뚜, 성을 빼고 그냥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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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민감. 민감, 만감, 민첩, 빠른 느낌, 센스티브, 만감, 감탄, 감탄, 탄, 탄, 감탄, 감탄, 감옥, 잠, 잠옥, 윽, 옥, 지옥, 따로 하나요? 지옥은? 감시, 잠, 잠삿, 시, 감독, 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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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잠독. 감별, 위암, 비엣, 별, 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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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 별. 구별, 분별, 감정서, 짬, 딘, 뚝, 뚝, 뚝. 감량. 얌, 룸, 룸, 용량, 대량, 딸, 룸, 깡패, 얌,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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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얌, 감미, 감비, 훗, 감귤, 훗, 감자, 오일란, 오일란.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그감 한자어로 된 거는 또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 베이스로 베트남어 단어를 깔고, 그 다음에 빌딩 보케버리, 베트남어 단어를 이렇게 많이 공부할 때더 많은 베트남어를 쉽게, 얻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한국어의 기본 어휘를 깔고, 베트남어의 어떤 지금 나타나는 기본 베이스의 단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중국어나 아니면은 뭐 한글의 베이스로 비교를 해서 한국어 단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한자 주한을 기원으로 하는 이 한자 문화권에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AI를 사용해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공부하는 방식, 이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좀더 효과적으로
어휘, 단어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